옷가지들을 치운다. 뭐? 김승희 형 밖에 저거 있다 수건. 대혁이는 시간이 지나자 편안해진 모양이다. 해도 해도 끝이 없는 빨래를 챙기는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온다. 시키는 아닌데. 신경을 많이 쓰고 무리를 한 날은 가끔씩 이런 증상이 나타나곤 한다. 잠시라도 눈을 붙이면 좀 나아질 것도 같은데 잔뜩 밀려있는 빨래를 생각하면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. 식당을 오래 비워둘 수 없으니 집안일이 끝나고 나면 곧바로 엄마가 혼자 일하고 있을 가게로 달려가야 한다. 그냥 기다려. 갔다 올게. 문 잠그고. 문 잠궈 버리고 엄마 열쇠. 엄마를 배웅하는 민혁이. 니네 거 열쇠 갖고 왔대. 엄마 나 너무 오래 못 하겠어. 안녕하세요. 밖으로 나간 지연 씨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. 니는 거지 아니냐? 제일 이뻐. 어쨌든 문제가 있는 거야. 지금 엄마가 봤을 때는.